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키리입니다. 오늘은 현대 제네시스 BH 차량의 툴레 가로바를 이용해서 루프탑 텐트 오토홈사에서 나오는 메졸리나 그랜드 투어 360 화이트 컬러를 장착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라서요. 폭이 지금 145고 그리고 길이는 2.1m. 그리고 지금 닫았을 때 높이는 이 닫았을 때 36cm예요. 보통 우리 메졸리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이즈가 30cm인데 얘는 6cm가 더 높죠. 그래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펼쳤을 때도 천장의 높이가 좀 더 높아서 좀 더 편리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높이를 나는 30cm 이하로 더 낮은 거를 원한다. 지하주차장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에어패스라는 모델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패스가 참고로 25cm, 일반 모델이 30cm, 그리고 그랜드투어가 36cm. 네, 참고를 해주세요. 자, 루프탑 텐트 이제 바로 열어볼 건데요. 지금 메졸리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뚜껑을 열어서 바로 레버를 이용해서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뚜껑을 열었죠? 열고 여기 있는 레버를 여기 이렇게 넣어 놓고요. 자, 앞뒤에 보시면은 버클이 있어요. 버클을 당연히 풀어야지 얘를 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 하나가 있고 앞에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뒤에 거 이렇게 풀러서 하나 돌려놔 주시고, 자, 앞에 또 보시면은 두 군데 있죠. 여기서 하나 풀러서 돌려주시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마저 풀러서, 그러니까 앞에 두 개 뒤에 하나 반드시 풀러줘야겠죠. 자, 그리고 돌려서 바로 열 수가 있는데, 참고로 에어탑이라는 모델 우리 안에 가스리프트가 들어있어서 버클 열고 바로 올리면은 자동으로 올라가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메졸리나는 레버를 돌려야 되는데 레버가 결코 아주 힘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닫을 때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닫으면서 정리하기도 좀 더 좋은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모델은 참고로 360 모델이라서 전체 이렇게 개방감이 아주 좋은 텐트 안에서 밖을 아주 개방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자, 이제 이 레버를 이용해서 자 돌려볼게요. 자,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밑에 하판이랑 상판 모두 FRP로 되어 있고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요. 또 안에 있는 이 패브릭은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일반 그냥 천은 아니에요. 그래서 창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특수한 그런 재질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텐트를 완전히 펼쳐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토홈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알루미늄 사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텐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쭉 늘려가지고 여기 안쪽 이 턱 부분 있죠? 턱 부분에 여기 후크를 걸어주시고, 자, 길이를 조절해서 핀을 이용해서 이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이쪽에도 지금 창문이 있고, 뭐 여기도 지금 창문이 있고, 이 문으로 완전히 개방할 수도 있어요. 창문도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창문 있고 뒤에도 크게 또 창문 있죠. 안에서 한번 또 확인해 보죠. 일단 문을 둘둘 말아서 고정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창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방충망이에요. 방충망인데 일반 우리 아주 약한 그런 재질이 아니고 아주 견고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방충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충망 같은 재질로 해서 아주 단단한데, 이런 창문 전체적인 이쪽에 있는 창문들도 이런 같은 재질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안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 안쪽에서 보면은 이 겉에 밖에서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는 이제 약간 그레이 컬러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붕도 마찬가지죠. 천장도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고, 이 밑에는 겨자 컬러, 겨자 색상으로 해서 매트랑 이런 베개 세 개가 지금 들어 있어요. 이게 세 명이 주무실 수 있는 루프탑 텐트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명이 쓰시면은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스몰 사이즈가 원래 2인용이라고 하는데, 스몰 사이즈의 두 명은 너무 딱 맞고요. 미디움은 살짝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에 원래 어른 둘이랑 아기 한 명 가운데 딱
재우면은 딱 좋은 사이즈긴 한데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라지 사이즈도 뭐 좋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딱 부부 두 분이 다니신다 하시면은 미디움 사이즈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안쪽 지금 뭐 360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창문을 다 닫아놨는데 한번 창문을 한번 다 열어볼게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문이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전체를 열 수도 있고요. 양쪽 열어서 문을 열어서 완전히 개방을 해놓을 수도 있고 여기 창문만 별도로 또 있어요. 여기 창문만 따로 자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 완전히 열 수도 있고요. 원하는 만큼 높이를 조절해서 창문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너무 이제 다 열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창문 느낌만 딱 나는 정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한번 다 열어볼게요. 여기도 창문을 여기도 열었고 여기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큰 창문이죠. 앞에도 큰 창문 열어놓고요. 자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뒤에도 마찬가지죠. 이 뒤에도 창문을 완전히 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입구 부분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도 창문을 지금 다 개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텐트 안쪽을 보시면은 우리 창문을 다 개방했잖아요. 여기 문이 있고 자 이쪽에 창문 있고 또 여기 큰 창문 또 이쪽에는 가운데 문도 되면서 창문 기능으로 쓸 수 있고 여기 옆에도 당연히 이제 창문 다 뚫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히 개방성이 딱 좋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이 상단에는 여기 그물망이 있어서 뭐 모자 같은 거 올려놓거나 점퍼 같은 거 올려서 또 사용하시기 좋고요. 또 핸드폰이나 그런 열쇠 같은 거 여기 뭐 넣을 수 있는 조그만 그런 주머니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이 반대쪽에도 또 이제 주머니가 지금 현재 제공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르스람에서 만든 라이트인데 LED 라이트고 여기 가운데 점점 두 개 요거 터치해서 바로 이렇게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죠. 그리고 각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제껴서 이렇게 분리해서 뺄 수 있는데 빼서 이제 또 다른 용도로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건전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건전지는 AAA 세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껴놓고 이렇게 나갈 때는 반드시 소등을 하고 꺼야겠죠. 그래야지 건전지 다 나가니까. 이제 밑에 바닥도 매트리스 굉장히 두꺼운 한 요 정도 지금 거의 한 이 베개만한 높이의 그런 두께로 되어 있는 매트리스가 기본으로 여기 깔려 있고요. 베개도 이렇게 세 개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텐트를 닫을 때는 이 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 한쪽에는 이제 사다리를 넣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 그랜드 투어가 자 보시면 앞에는 굉장히 얇죠. 이 천장의 높이가 굉장히 폭이 좁은데 자 여기 점점 높아지면서 뒤에는 좀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제 짐을 좀 더 넣으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랜드 투어가 이제 높이가 높은데 한 6cm 정도 더 높거든요. 일반 모델에 비해서 제가 일반 모델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참고로 키가 184인데 참고로 이제 그 안전키가 살짝 높은 편이죠. 저는 당연히 뭐 동양인이기도 하고 다리가 아주 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조금 이렇게 지금 완전히 허리를 쭉 펴면은 이게 닫혀. 그랜드 투어도 닿아요. 그렇지만 편안하게 딱 앉아 있을 때는 이 손바닥 요 정도 두께의 여유가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있고 자 앞으로 가면은 당연히 딱 닿는 정도거든요. 근데 일반 모델은 사실 제 키를 좀 감안해서 일반적인 이제 뭐 평균 신장으로 보셨을 때는 뭐 그런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손님들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잘 또 사용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이 높이에 대한 거는 전혀 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트리스 뭐 당연히 굉장히 또 두껍잖아요. 예쁘기도 하지만 일단은 잠잘 때 편하게 자야 되는데 자 이 누웠을 때 요즘 제가 또 침대 또 보러 많이 다녀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 느낌이 엄청 딱딱하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또 너무 물렁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정도의 그런 쿠션감을 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메졸리나 시리즈들은
여기 가스리프트가 없죠. 오토홈 중에서도 에어탑이라는 모델은 가스리프트를 이제 쉽게 올리고 내릴 때는 이제 끈으로 잡아당기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레버를 돌리는 메졸리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 이런 X자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레버를 돌리게 되면은 이 X자가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 뚜껑을 같이 내려주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고. 그리고 콜럼버스, 삼각형 형태로 돼서 뒤에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옷을 갈아입는다 하면은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불편하죠. 근데 걔는 좀 더 높기 때문에 뭐 옷 갈아입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가스리프트가 있어서 뒤에만 열어주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 또 참고해 주시고. 지금 오늘이 2021년 7월 22일이에요. 7월 22일이고 현재 지금 오토홈 제품들이 뭐 수입이 워낙 많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거의 품귀 현상을 갖고 있고, 이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없어요. 모델 없고 마지막이에요. 올해 이제 모델 끝났고 지금 현재 렉토에서 갖고 있는 게 일부 콜럼버스 베리언트 화이트 미디움 지금 있고요. 메졸리나 에어패스, 메졸리나 스타일인데 에어패스 모델 화이트 컬러예요. 마찬가지로 화이트의 미디움, 사파리 컬러죠. 사파리 컬러가 있고 그리고 카본 컬러, 사파리 컬러, 카본 컬러 이 두 가지 에어패스 모델 미디움 사이즈 화이트 쉘로 되어서 두 가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난 에어탑 360 아니면은 지금 이 그랜드 투어 너무 마음에 든다, 나 이거 하고 싶다. 모르겠어요. 다른 매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매장에는 이제 지금 재고가 다 품절된 상태고 본사에 물어보니까 내년 초에 또 입고되는데 이미 이제 뭐 예약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는 그냥 뭐 갖고 있는 텐트 사용하겠다, 내년에 이제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미리 예약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21년 모델보다는 22년 모델, 지금 앞으로 들어올 모델들 있죠? 가격 인상이 좀 더 될 예정이에요. 아직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좀 더 인상을 될 거고, 어쨌건 지금 예약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하셔야 이제 내년 초에 구매를 해서 쭉 사용하실 수 있죠. 내년에 지금 기회 놓쳐서 아예 겨울에 예약하자 하면은 여름에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봄 시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봄 시즌 아주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그런 점들 참고를 해 주세요. 자, 지금 이 360 모델의 창문이 이제 쭉 개방감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에서 이렇게 잘 보이는데 밖에서 다 보이면 어떡하냐 그런 것들이 걱정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안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가까이에서 이렇게 아주 뭐 붙어서 보지 않는 한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안에서만 지금 안에서 한번 보면은 지금 밖에서랑은 또 다르게 아주 잘 노출이 되죠. 바로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아주 잘 보이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려지게 되죠. 근데 난 좀 더 불안하다, 더 가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창문들 이렇게 더 올려주시면 돼요. 창문 뭐 완전히 개방 안 하고 조금씩만 해서 밖에 네 이렇게 딱 볼 수만 살짝만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도 살짝 올려주시면 되겠죠. 살짝 올려서 창문 좀만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 또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텐트 닫을 때 돌려서 닫는데 기본적으로 옆에 고리가, 양쪽에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는 자 여기 있는 이 끈이 기본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끈을 이용해서 여기다 반대쪽 걸어주시고 요거 대각선으로 해서 딱 걸어주시는 거예요. 걸어주시면은 닫을 때 지금 이 고무줄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겉에 양쪽 지금 살짝 당겨지고 있죠? 내려오면서 천이 안쪽으로 이렇게 좀 모아지겠죠. 그래서 좀 닫을 때 좀 더 수월한 그런 기능까지 또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상 오늘 오토홈사에서 나오는 그랜드 투어 360, 네, 그랜드 투어 360 모델 한번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차량은 저 오늘 제네시스 BH 차량 위에다가 툴레 가로바를 이용해서 아주 단단하게 또 고정을 했습니다. 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